네. 우리 수학이야? 네, 거기. 좋아요. 여섯 분이 이렇게 한 무대에서 만나니까 저참 벅차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류승환 감독님부터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어서서 해야 될것 같아요. 저기 제가 군함도를 연출한 유승환입니다. 지금 무대 뒤에서 대기하면서 정말 우리 촬영 시작한 지딱 1년 만에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굉장히 의미 깊은 자리에서 이 영화를 첫 소개를 할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이고, 이 자리를 찾아와 주신 기자 여러분들, 취재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원정우 씨 역할 소개와 함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군함도에서 이강옥 악단장 역할을 맡은 황정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아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강옥 악단에서 보컬이랑 춤을 맡고 있는 손예역의 김수아입니다. 네, 오늘 또 센터에는 김수환 양이 있습니다. 예. 소지섭 씨. 네, 안녕하세요. 군함도에서 경성 최고의 주먹 최칠성 역할을 맡은 손지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정현 씨. 안녕하세요. 군함도에서 위안부 피해자 역할을 맡았던 말년의 임정현입니다. 네. 송민희 씨. 네, 안녕하세요. 지금 군함도에서 광복군 OSS 요원을 맡은 강도현 역할을 맡은 김훈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독님, 저희 사실 좀 전에 예고편을 봤는데 이미 박수가 많이 남았거든요. 보면서 벅차기도 하면서 울컥하기도 하면서 좀 힘들고 불편해도 꼭 봐야 될 영화다라는 생각이 저는 참 많이 들었었는데, 군함도를 소재로 한 영화에 만큼 부담과 고민이 굉장히 크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화 하게 된 이유를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제가 전작 베테랑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영화를 기획한 우리 공동제작을 한 김정민 대표와 신경윤 작가라는 분이 이 군함도 사진을 보여줬었어요. 그것이 2015년 전이었죠. 근데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 사진을 볼때 이게 뭐지? 이게 사람이 사는 데야? 뭐야? 그래서 그 너무 기괴한 이미지에 압도가 돼서, 그리고 그 섬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리고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한 장의 사진,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익숙한, 금방 검색하면 찾아보실 수 있는 그 군함도의 이 항공 사진, 그한 장의 사진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그곳에 조선인들이 있었다는 것.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궁금증,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 왔죠. 궁금증으로 시작된 영화인데, 사실 군함도는 역사적 소재를 모티브로 했지만 또 감독님의 상상력을 통해서 창조된 작품인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그리고 어느 부분이 참조가 된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군함도는 1944년 봄부터 1945년 여름까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있었던, 1938년부터 있었던 일제 국민 총동원령에 의해서 징집된, 본인의 의지가 아닌 채로, 혹은 속아서 징집된 그 역사적 사실 배경, 그 사실이고요. 그리고 군함도라는 섬, 그리고 그 섬의 디테일한 세팅들, 이런 것들은 최대한 고증에 의해서 재현을 하려고 했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 세팅되어 있는 시대적 배경, 그리고 공간적 설정들, 이런 것들은 최대한 사실에 가깝게 묘사하려고 고증에 의거해서 했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인물들,
그리고 이 안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이제 드라마틱한 사건과 상황들은 만들어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오해가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 사실을 기반으로 한 창작된 이야기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맞을 거예요. 그렇죠, 영화적으로. 네, 감사합니다. 황정민 씨. 네. 부담거래 베테랑에 이어서 군함도까지 류승환 감독님과 세 번째 작품이시죠? 네. 이 정도면 류승환의 페르소나가. 그만해야죠. 아, 마지막 작품입니까? 네. 자, 이제 사실 눈빛만 봐도 서로 통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만하려고. 너무 통해서. 네. 이거는 호흡 어떠셨나요? 아, 뭐 우선 이렇게 큰 작품을 하는 거 자체에 그 용기에 일단은 박수를 쳐주고 싶고, 그 다음에 이거를 1년 넘게 그 준비 작업서부터 하면 거의 2년 남짓하게 끌고 오면서 스스로가 솔직히 배우들한테는 그렇게 힘든 내색이나 뭐 한 거를 잘 표현을 안 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 큰 예, 어떤 작품, 그리고 심적으로나 뭐 물질적으로나 굉장히 큰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색 안 하고 하는 거 보면 아무튼 그래서 박수를 보냅니다. 네. 그렇게 응원을 네. 해주시는 네. 그런 관계신데 소지섭 씨. 아, 예. 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사실 군함도 출연 소식에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예. 제가 출연인데요? 네, 네. 굉장히 다들 반가워하고 계시는데, 처음 시나리오를 읽으셨을 때 느낌이 어땠고 군함도를 선택하신 이유 좀 여쭐게요. 일단 군함도라는 영화를 선택한 이유는 유승환 감독님과 작품을 하고 싶어서 시나리오 보기 전에 결정을 했거든요. 읽기 전에 읽는? 네. 근데 받고 나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심적 부담도 많이 느끼고, 과연 내가 이 군함도라는 이 작품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또 최칠성이라는 인물을 보시는 분들한테 공감하게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한테 의지 많이 해서 잘 촬영 마친 것 같습니다. 아, 멋집니다. 고민은 그 후회하고 일단 류승환이라는 이름만으로 무조건 결정하셨어요. 네, 그렇죠. 감독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저 뒤하고 상황이 완전히 다른데 지금. 그 훈 이야기는 다음에,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요. 예. 자, 우리 송중기 씨. 네. 작년에 그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네. 정말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 네. 네. 근데 영화는 늑대소년 이후에 5년 만이에요. 그렇죠. 감회가 굉장히 남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군대라는 곳도 다녀왔고, 또 군대를 전역하면서도 다른 인터뷰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영화로 복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었는데 며칠 차에서 잘 진행이 안 됐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군함도가 저에게는 좀 더 개인적으로 의미가 큰 작품이었고요. 또 그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이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 계신 선배님들 중에 제가 경험이 제일 적다 보니까 많은 작품들도 아직 많이 못 해봤고, 근데 군함도라는 큰 작품을 겪으면서 스태프들도 이 최고의 배우들과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시간인 것처럼, 정말 최고의 스태프들과 일을 한번 해보니까 저에게는 그 점이 정말로 가장 큰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아서, 감독님이야 저희 정말 최고의 스태프들한테 이 자리를 또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송중기 배우가 한 걸음 더 배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정현 씨, 사실 이정현 씨의 군함도에 대한 애정은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정말 군함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가장 좋았던 점, 지금 생각해보니 가장 좋았던 점이 뭡니까? 아무래도 류승환 감독님의 작품을 할 수 있다는 게 일단 가장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감독님이 워낙 좋다 보니까 황정민 선배님이나 손지석 선배님이나 송중기 씨나 우리 수환이도 그렇고 너무 이렇게 너무 좋은 배우들이랑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이었고요. 그 자체가 되게 에너지가 됐고 되게 힘이 됐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이분들과 함께한 그 현장 자체가 에너지였다. 예. 네, 좋습니다. 우리 수환이 양 군함도에서 가장 어린 주역인데 군함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궁금해요. 알았다면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한 2년 전쯤에 네. 무한도전에서 한번 봤었는데 그때 보고 좀 마음도 아프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시나리오를 받고 그 다음에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역사책도 좀 나름 조금 보고 역사전을 그날에서 군함도 편도 조금 보고 그렇게 나름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이 아 아픔이 좀 있는 곳이구나라고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 수완이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예,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한 작품 군함도. 그렇다면 과연 이 배우분들은 이 군함도 안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끌려온 이유는 달랐지만 살아야 하는 이유는 같았던 조선인들 캐릭터 예고편 만나보시죠. 인상 깊은데 소지섭 씨 굉장히 캐릭터가 강렬한데요. 네. 최칠성 어떤 인물입니까? 되게 뭐 다혈질적이고 되게 화끈하고 직진은 상남자 스타일의 남자인데 이제 알고 보면 또 이런 상남자들이 진한 속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최칠성이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소지섭 씨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화끈하고 다혈질적은 아닌데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양한 작품에서 사실 관객들에게 참 많은 감동과 즐거움을 주고 계신데 이번에 맡은 이강옥이라는 캐릭터는 지금까지 맡았던 역할이랑은 참 다른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어쨌든 어떤 점이 예, 좀 간사한 인물이거든요. 어쨌든 그 왜냐하면 그 공간에서 어쨌든 언니 다 필요 없다 나만 살아야 된다라는 그래서 그 딸을 위해서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아주 간사한 행동도 무릅쓰고 하는데 그 이렇게 양극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인물을 표현하기가 조금은 예, 재밌었는데 이게 좀 쉽지만은 않았었어요. 예. 지금 영상을 보니까 분역 케미가 강렬하게 느껴지는데 수아냐 보니까 아빠랑 노래 춤 이렇게 호흡을 맞추는 연기는 기본이고 이렇게 호흡을 맞추는 부분이 많았는데 어떠셨어요? 아빠가 진짜 너무 아빠처럼 되게 편하게 대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아빠가 연기랑 노래랑 춤을 너무 다 잘하시는 거예요. 워낙 또 뮤지컬로도 해. 그래서 아 아빠만 따라하면 되겠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리듬도 타고 그래서 그냥 잘 따랐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아빠가 공유 씨였잖아요. 네. 올해는 아빠가 이제 황정민 씨예요. 네. 어떤 가장 다른 점이 뭔가요? 야, 말 잘해라, 나. 작년 아빠는, 고기 아빠는, 잘생겼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 말 잘해라. 그래, 잠깐만, 더 물어봐요. 왜 저 여기까지야? 저는요, 성격이 츤데레 같으신 부분이 있어서 성격이 굉장히. 아, 성격이 좋다. 작년 아빠 잘생겼지만 올해 아빠는? 성격이 마음에 들어요. 자, 야. 얼른 넘어갈게, 송중기 씨. 송중기 씨. 조선인의 탈출을 이끄는 캐릭터입니다. 네네. 그 사실 캐릭터가 주는 무게감이 엄청났을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캐릭터가 주는 무게감보다 워낙 저희 영화 소재가 주는 압박감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거는 모든 캐릭터들 연기하신 우리 모든 출연진들 다 똑같았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해주신 질문에 답을 하자면 캐릭터에 대한 무게감은 당연히 있지만 굉장히 본능적으로 따랐던 것 같아요. 인간의 측은지심이랄까 그리고 또 조국의 국민들이 거기서 고생하고 있는데 저는 원래 다른 목적으로 갔지만 다 같이 구해서 다 같이 나가야겠다
제가 광복군 역할이라서 또 다른 분들은 제가 다 끌고 나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다 같이 똘똘 뭉쳐서 조선인들이 더욱더 이끌어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선 캐릭터보다는 영화 전체의 소재에 실제 사실에 기반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소재가 준 압박감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네. 그 소재가 주는 압박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정현 씨 촬영하면서 눈물이 마를 날이 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제 그 위안부 그런 피해자들의 그런 고초 같은 거를 대사를 하는 씬이 있거든요, 이발에서. 근데 그 대사가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되게 많이 슬펐고 그리고 다른 연기자들 연기할 때도 많이 슬펐고요. 수환이나 아니면 황정민 선배님 그리고 휴지석 씨, 송중기 씨 탈출할 때도 그랬고 계속 울컥울컥 했던 것 같아요. 모든 장면 촬영할 때마다. 우리가 이게 오래되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모두가 함께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 본 영상만으로 그리고 우리 배우분들과 감독님의 이야기만으로도 제작진과 우리 배우분들이 참 많은 고생을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군함도는 사실 기획 단계부터 준비, 촬영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인 작품으로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과정, 지금부터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실 텐데요. 250여 명의 배우, 그리고 200여 명의 스태프들이 한데 모여서 정말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현장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셨는데 감독님 사실 이게 진짜 실제 3분의 2 크기로 세트를 재현을 하셨고 굉장히 세트가 중요한 역할을 했죠? 네. 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일단 제 지금 보신 영상에서 제 코멘트에서 아실 수 있듯이 실제로 제가 이제 군함도 취재하다 그 군함도를 다녀오고 나니 그 현장을 보고 나니까 어떻게든 그 현장을 실제로 재현을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 실제 군함도에 도착했을 때 받는 저의 느낌이 이게 연기자들한테 그 전달이 되질 않으면 그럼 완전히 다 가짜일 것 같고 그리고 이 영화에 출연하는 그 이 소중한 배우분들을 이 블루스크린 앞에서 연기를 시킨다라는 게 그게 좀 못할 짓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실제 이렇게 많은 제작비를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 그 막 그 부족해서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더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있었지만 어쨌건 저희들의 지금 현재 그 한국 영화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치까지 모두가 도전해서 나름 여러분들께 뭐 자부할 만한 결과물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씨는 사실 그동안 많은 네. 세트에서 촬영을 해보셨을 텐데 이번 군함도 세트는 감회가 좀 남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그 일단 굉장히 크니까 분명히 그 위압적으로 다가오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거의 뭐 한 6개월 동안 그 안에서 생활을 하니까 어느 순간 또 내 집 같더만요. 편해요. 오랫동안 또 네. 촬영을 하시더군요. 네. 아, 그래서 그 뭐 손님들이 예를 들어서 뭐 그 다른 뭐 촬영 감독님이나 다른 감독님들이 이제 예, 구경 오시면 제가 다 이렇게 안내를 하면 보통 한 30분 정도 걸려요. 이렇게 다 둘러보는데 예, 그러면서 또 감독도 뒷담화도 조금 하고 그렇죠. 이야기도 아, 그리고 영상 보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춘천 그 주변이 아파트예요. 그 이편한 세상 아파트 주민들이 너무 잘 참아주셨어요.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밤에 막 맨날 폭격하고 그러면 빵빵 터지면 애들 잠 못 재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노심초사하면서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도 별 단 한 분이 와서 이렇게 항의하신 분도 없고 그래서 그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인정해서 춘천 정말 좋은 곳이에요. 맞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 영화를 함께 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예. 사실 그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속됐을 텐데 우리 소지섭 씨가 안전 담당으로 활약을 하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아, 안전 담당이요? 예, 예. 아,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약간 그 불안한 환경에서 연기에 집중이 안 돼서 그리고 저희 촬영 영상과 좀 협소하고
그 약속된 위험한 촬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체크를 많이 했던 게 그렇게 비춰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그 배우분들이 모두 다 맞다고 지금 호응을 해주고 계신데 소지섭 씨 감사합니다. 네, 송중기 씨. 네, 송중기 씨 그랬는데 네. 지금 황정민 씨가 마이크를. 아 예. 송중기 씨. 네. 이번 작품을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액션부터 시작을 해서 뭐 감정 연기도 많고 어떤 준비들 하셨는지. 아무래도 일단은. 군함도라는 그 장소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거를 전반적으로 잘 몰랐던 게 사실이었어요. 아까 수환이가 말했듯이 무한도전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안개 전부였고 아무래도 저도 아직 젊은 나이이다 보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데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은 얼마나 더 모르겠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선 저희 영화가 상업 영화고 정말 관객들에게 훌륭한 작품이라는 걸 보여드려야 되지만 실제 소재가 사실이었던 것만큼 그거에 대한 좀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솔직히 좀 몰랐다는 게 부끄럽기도 해서 그리고 캐릭터에 대한 거는 어느 캐릭터나 다 힘들었는데 제가 제일 힘들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예, 준비할 건 다른 캐릭터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냥 뭔가 이 작품이 주는 이 긴장감, 막 압박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머릿속에 꽉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네. 작품을 임하는 자세부터가 좀 네. 달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현 씨 어저께 하루 종일 포털에 이정현 씨의 체중 감량이 메인에 있었습니다. 36.5kg까지 체중 감량을 했는데 원래는 말랐었는데 네. 이 작품을 위해서 또 체중 감량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황정민 선배님도 그렇고 소지섭 선배님 그리고 송중기 씨 다 살을 엄청 많이 뺐고요. 또 그 이렇게 조단역 분들 중에서는 20kg를 빼신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한 43 정도 나갔는데 마른 몸에서 빼려니까 조금 더 힘들기는 했었어요. 근데 현장에 있는 류승환 감독님과 황정민 선배님, 소지섭 선배님, 송중기 씨를 보면 안 뺄 수가 없는 그냥 굉장히 이 영화에 묻어서 하나가 되고 싶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몸무게 감량 같은 거는 그냥 뭐 어렵지는 않았어요. 만날 때마다 서로 다 감량된 모습을 계속 바뀌고요. 네. 공유도 했나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 빼는 방법이라든지? 네네. 예를 들자면, 그, 송중기 씨가 항상 새로운, 뭐, 이렇게 그냥 쉐이크 같은 닭가슴살? 뭐 그런 것들을 많이 가져왔고요. 그리고, 황정민 선배님이나 소지섭 선배님도 워낙에 그런 거에 굉장히, 지식이 많으시기 때문에 식단 관리 자체를 다들 너무 잘하셨던 것 같아요. 네. 솔직히 공유를 많이 했다기보다요. 네. 야식 시간 되면은 감독님께서 굉장히 눈치를 많이 주고 그게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나. 식사 시간이 가까워지면. 네. 저희 현장에 나도 안 먹을 건데 전에들은 안 먹을 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우야. 현장에. 저희는 그 두 개의 식단을 운영하는 밥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밥차에서 아예 연기자들 식단으로 되는 그 식단 테이블이 네.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스태프들이 먹는 일반 테이블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 배우들이. 예. 우리 유승환 감독님께서 편의들 먹어 난 안 먹을 거야 이렇게. 네, 저는 그 배우들과 같이 하겠다고 그 배우들 그 조절된 식단을 먹고 그다음에 일반 식당에서 누가 싸준 거를 이제 한 먹고. 근데 그건 농담으로 한 얘기고요. 네. 약간은 정현우가는 겸손하게 표현을 했지만 실제 그 역사 속 사진을 감독님께서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프리프로덕션 단계 때 그 사진을 보면은.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자, 또 이렇게 이야기 들고 시원해지는 마음이 들고요. 우리 소지섭 씨는 영상으로 사실 짧게 봤는데 네. 액션 씬이 굉장히 인상 깊거든요. 네. 강렬한데 특히 그 목욕탕 액션 씬을 네. 위해서 사실 그 목욕탕이라는 장소 자체가 위험하잖아요.
준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 군함도 촬영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액션 한 달 반 정도 연습을 한 것 같고요. 특히나 무릎탕신 같은 경우는 보호정구나 뭐 옷이 없이 그냥 훈도시라는 작은 천 하나만 입고 촬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행히도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연습도 많이 해서 촬영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네. 정동 감독님이 많이 놀라셨더라고요. 타고난 액션 배우다. 근데 리허설은 본인이 직접 안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밝혀지는 그런 수면이고요. 사실 우리 수환이 형 궁금한 게 어린 나이에 사실 이해하기 힘든 시대적 상황이었을 텐데 상황 몰입을 굉장히 잘 해냈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몰입을 했는지가 궁금해요. 일단 감독님께서 어떤 소위가 어떤 감정인지 잘 이해해 주시기도 했고 이해시켜 주시기도 하셨고 아빠랑 이제 하다 보면 아빠도 많이 해주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또 저 같은 어린 친구들이 거기에도 있을 거잖아요. 그 전에 그 역사에서도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살짝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수환이한테 배우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감독님 네.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감독님께서도 스스로 배우들과 마찬가지로 촬영장에서 반삭발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송배우한테 약속했었나? 그러니까 배우들이 이제 머리 깎을 타이밍이 되면 같이 깎겠다고. 근데 그러다 약속을 못 지키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사실은 뭐 제가 무슨 결혼한 의지가 있고 그랬던 게 아니라 이게 준비할 게 너무 많은데 그 뭐 촬영하다가 이렇게 진행이 펑크가 몇 번이 연속이 좀 있어서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러고 이렇게 이 머리 감고 말리는 시간이라도 줄여보자 그래서 그냥 깎은 거예요. 그 뭐 그 더워서 깎지 않으셨습니까? 아 그렇게 말할 걸. 뭐 참. 사실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촬영장에서 정말 큰 책임감과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텐데 그에 준하게 우리 배우분들도 참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감독님. 자, 이 자리에서 그동안 말 못했던 배우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 있으면 한 말씀 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네. 지금 뭐 연기자분들이 뭐 저에 대한 말씀을 막 너무 잘해주셔서 몸둘바를 모르겠는데 실제로 아까 뭐 인터뷰 영상에 제가 뭐 황정민 선배 없었으면 이 영화 뭐 못할 뻔했다라고 한 것이 황 선배님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영화에 담겨진 그 모든 배우 한 사람 한 사람 덕분에 그리고 실제로 제가 뭘 어느 순간에는 배우들이 자기들이 실제 그 군함도 안에 징용자들이 돼서 별다른 디렉션이 없어도 너무 잘 해줬어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거 하나는 자부합니다. 그 우리 영화 보시면 그 백그라운드에 저 끝에 있는 정말 이렇게 그 얼굴도 잘 안 보이는 인물 하나하나가 모두가 연기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렇게 그 보조 출연을 하는 이 아주 작은 역할의 연기자들마저도 몰입해서 할 수 있었다는 현장에 제가 있었다는 것이 너무 이렇게 감사한 경험이었고 그리고 저희들 그런 얘기들을 가끔 했습니다. 촬영하다 보면 실제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화, 그러니까 촬영이 끝나면 숙소로 가지 않냐. 뭐를 먹기라도 하지 않냐. 근데 실제 징용원 분들은 어땠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영화에 있어서만큼은 아, 이 영화 힘들었어요.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뭐 재밌게 봐주세요. 이런 멘트를 하겠는데 이 영화만큼은 제가 힘들었다라는 말을 못하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다만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 힘겨운 상황에서 정말 단 한 번도 이렇게 싫은 내색 안 해주고 같이 함께해 준 배우들 모두에게 특히 여기 계신 연기자분들께 정말 존경을 표합니다. 네. 자, 존경을 표해 주셨고요. 배우를 대표해서 우리 황정민 씨가 화답 짧게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요? 네, 감독님. 아니, 부담스러운데. 네, 부담도를 잘 맞춘 감독님에게. 네, 근데 그렇게 한 저희가 한 115회차를 그러니까 회차를 115회차를 찍으면서
물론 다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뭐 조금씩 조금씩의 뭐 상처들은 있지만 그래도 크게 다쳐서 서로 마음 아파하거나 그런 일도 없었었고요. 그래서 정말 천만다행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촬영하고 같이 그 지옥 계단에서 거의 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단체 사진을 찍으면서 각자들한테 우리 박수를 칩시다. 아,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내고 한 거에 대해서 우리 각자들한테 서로 박수 치면서 하여튼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근데 그렇게 잘 갈 수 있었던 그 선장이 수장이 이 군함도라는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이걸 가져가야겠다라는 게 아주 정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아마 이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 가지 않았나. 네. 근데 이제 뭐 저는 일단 끝까지 반대했었습니다. 이 작품을 이거 하지 맙시다. 너무 힘들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 작품을 해내서 저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자, 지금부터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궁금한 점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기자님들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저희 스태프께서 빠르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뒤쪽에도 오늘 정말 많이 와주셨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네, 오른쪽에 네, 마이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전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마이크를 네, 이제 마이크 켜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저는 일본 아사신 기자인 다시다라고 합니다. 네. 네. 아, 정말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네. 군함도는 일본에서 또 정말 유명해서 저는 이 영화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유 감독의 질문 있습니다. 아까 류 감독은 이 영화는 사실을 기반으로 만든 작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가 사실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이 영화가 히트하면 아마 한일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영향 미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감독은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 이 영화라는 것이 무슨 이렇게 제작 공법이 있어가지고 실제 함량 몇 퍼센트, 참작 함량 몇 퍼센트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몇 퍼센트가 사실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실제 국민 총동원령이 내려지고 나서 조선인들이 많은 조선인들이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징집되었다. 강제 징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혹은 속아서 징집이 되어서 자신이 원치 않은 방식으로 그 노동을 했고 거기에 대한 임금과 대우를 제대로 받지를 못했다. 이것은 제가 취재한 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언해준 기록과 여전히 생존해 계신 분들이 많이 남아 계시고요. 그리고 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실제 나가사키에서 18km 떨어진 곳에 있는 그 섬이 있죠. 그리고 해저 1000m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 이 탄을 채취했다라거나 이런 그 기반이 되는 기저에 깔린 것들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를테면 저희는 이제 그 조선인들 400여 명이 집단 탈출을 하는 것이 메인 이제 스토리가 되게 되는데 실제로 집단 탈출에 대한 시도는 있었으나 집단 탈출이 성공한 적은 없었다고 해요. 시도한 적이 있어. 그리고 그 정도 대규모 인원이 된 적은 없었고 그리고 실제로는 그곳에 그 중국인 그 징용자들도 있었는데 저희 영화에서는 그 중국인들에 대한 그 다른 외국인 중국인뿐만이 아니라 그
2차 대전 말기에는 그 미군 포로들도 소수의 미군 포로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기록이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은 영화에서 다뤄지지 않죠. 그리고 뭐 지금 여기 등장한 메인 인물들의 사연과 이야기들은 그 시절에 제가 취재함으로써 이런 그러니까 가능할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얘기죠. 예.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처음부터 만들 때 다큐멘터리로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서스펜스, 영화적인 서스펜스와 활력과 그 박력이 훨씬 중요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나중에 공개되고 났을 때 그런 영화적 쾌감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존경하는 일본 영화 감독들, 아주 좋아하는 일본 영화들도 너무나 많이 있고, 일본 음식도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일본의 친구도 있어요. 저는 한일 관계가 진심으로 잘, 그러니까 그 가까운 이웃과의 관계가 잘 풀려가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고, 해결할 건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무슨 이치에 맞고 도리가 맞고 경우가 옳아야 서로 좋은 관계로 형성이 되는 거지. 우리가 무슨 갑을 관계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영화를,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영화가 공개되고 나서 지금의 우려들은 충분히 불식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아주 극단적인 민족주의에 그 의존하거나 뭐 어떤 그 특수한 어떤 뭐 그러니까 소위 그 감성파리 뭐 국뽕 뭐 이런 것에 의존한 영화는 아니에요. 그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히려 영화를 보자면 아까 그 송중기 배우가 측은지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보편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사람에게 대해서 가질 수 있는 태도와 마음에 관한 얘기거든요.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면 그것이 같은 조선인이 아니라 우리가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난민들 그 구호 활동도 돕고, 일본의 그 지진이 났을 때 우리가 뭐 생수 보내고 그 필수 보내고 하는 것들이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이 영화는 보다 본질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쟁이 인간을 얼마나 그 괴물로 만들어 갈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는 그 한일 관계 관계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훨씬 더 영화가 공개되고 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는 많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군함도는 사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지만 그 안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계십니까? 네, 저 왼쪽 뒤에 마이크 전달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여성동아의 정희순 기자라고 합니다. 네. 감독님과 손지섭 씨에게 질문 드릴게요. 일단 그 감독님께는 배우들을 캐스팅하신 이유에 대해서 각각 듣고 싶고요. 손지섭 씨는 아까 시나리오를 받기도 전에 류승환 감독님이라는 이유로 작품을 선택하셨다고 하셨는데, 류승환 감독을 좋아했던 이유가 있는지 그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두 질문 모두 이유입니다. 캐스팅 이유 먼저 여쭙겠습니다. 우선 그 뭐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황정민 선배 같은 경우는 그 군함도를 딱 떠올릴 때 어떤 인물들이 들어갈 때 가장 그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콘트라스트 대비가 가장 클까라고 했을 때, 그 황정민 선배님이 영화 배우이기도 하면서 뮤지컬 배우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그 악기를 되게 잘 다루세요. 그래서 뭐 현장, 그러니까 촬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이 악기 다루고 하는 것들을 자주 보곤 했는데, 음악을 굉장히 그 좋아하시고, 그래서 경성에서 굉장히 화려한 무대에, 당시에 화려한 무대에서 그 화려한 생활을 하던 사람이 피치 못할 사연에 의해서 저 그 이 지옥 같은 공간으로 갔을 때 이 느낌이 그냥 문득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아주 자연스럽게 황정민 선배가 그런 악단장으로 나오면 굉장히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우리 수환양은 그 이 이강옥의 주인공의 그
그 함께 무대에 서고 그리고 그러니까 딸이면서 동시에 그 음악적인 파트너 역할을 해주는 아주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어요. 그 많은 그 친구들 오디션을 봤는데 수완이 치어리딩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굉장히 춤도 잘 추고 연기도 너무 잘하고 그래서 그래서 뭐 그 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소지섭 배우는 저는 항상 그 소지섭 배우의 그 배우를 되게 좋아하는 팬이었는데 저 배우의 어떤 그 이 육중한 느낌을 항상 좀 함께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 마침 그 제가 짜놓은 구조 안에서 경성에서 당시에 그 종로 통해서 뭐 잘 나가던 그 건달이 그러니까 세상 무서울 것 없었던 사람이 이 자기가 무릎을 굽혀야 되는 그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굽혀야 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근데 대중들에게나 저에게 굉장히 그 남성성도 있고 굉장히 믿음직한 느낌을 주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할 때 뭔가 예상치 못한 재미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지섭 배우에게 요청을 했는데 다행히 그 출연을 응해줘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촬영하는 내내 본인의 말투도 느리고 사실 이렇게 굉장히 걸음도 느리고 느리거든요 사람이. 근데 제가 자꾸 빨리 해달라고 그러니까 모니터에 오면 이렇게 남 연기 보듯이 봐요. 이렇게 내 말투가 아닌게 약간 빨리 돌린 것 같다고. 근데 사실 되게 힘들었을 텐데 제 그 연출 요구가 힘들었을 텐데 아주 잘 따라와줘서. 그리고 여기 있는 배우들이 다 우리 첫 촬영부터 거의 뭐 한 막 80명, 100명이 계속 때려 움직여서 화면에 잘 잡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참 스타들인데 저 구석에서 막 그 뭐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그래서 정말 그 한 번도 힘든 내색 안 하고 그렇게 해주셨고 우리 말년 역할의 이정현 배우는 현장이 굉장히 힘들고 막 이렇게 무겁고 그런데 항상 와서 그 배우들과 스태프들 컨디션 그러니까 항상 웃으면서 그리고 분위기를 이렇게 업시켜주고 본인도 사실 그 자기 컨디션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현장의 꽃이었죠. 와서 이게 항상 그 기분 좋게 만들어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영화 보시면은 진짜 그 이 막 갈비뼈와 가슴뼈가 앙상한 게 다 보여요. 이게 되게 힘들 텐데도 그런 내색 안 하고 항상 이 영화를 믿어주고 우리 모두를 믿어주고 따라주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희가 회식을 한번 했는데 그 이정현 배우가 그 회식 자리에서 그 이 본인의 부채를 들고 한번 노래를 해주는 바람에 그래서 정말 그 이후에 한 10회, 15회는 정말 즐거운 현장이었어요. 그런 헌신적인 노력이 대단했고 그리고 송중기 배우는 저는 되게 깜짝 놀란 것이 우리 송중기 배우에게 그때 태양의 후예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배우가 군대 제대하고 첫 영화를 혼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영화가 아닌 이 영화를 선택을 해줄까 하고 저희도 사실 반신반의하면서 대본을 보냈었어요. 근데 대본을 읽고 너무나 흔쾌히 군대를 갓 제대해서 그런지 이렇게 뭐 이러고 와서 만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때 우리 모두에게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드는 것이 저 배우가 이 보기와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저는 좀 이렇게 깍쟁이 같고 좀 이렇게 좀 차갑고 이런 느낌이 있을 줄 알았는데 뭐랄까 좀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좀 촌스러웠어요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직하다 못해 그 말 하나하나가 감독과 만났을 때 어느 정도 꾸밀 법도 한데 그러니까 너무 꾸밈이 없고 자기가 왜 했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제가 되게 감동 먹은 순간이 그런 때였어요. 그 저희 영화 보시면 굉장히 높은 곳에서 촬영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배우들이 그 그런데 올라가 있으면 이렇게 아래로 왔다 갔다를 못 하니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거기서 연기하는 배우 하나가 이렇게 좀 힘들게 있는 상황이었는데 누가 봐도 와 진짜 담배 한 대가 그립겠다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송중기 배우가 자기가 담배에 불을 붙여서 이렇게 그 배우한테 이렇게 탁 그 주고하는 모습을 제가 멀리서 봤는데 그러니까 송 배우는 그런 거의 연속이었어요. 항상 그 주변에 뭐 이게 분장, 의상, 뭐 조명 스텝, 촬영 스텝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조단역 배우들 이렇게 막 움직이면 그러니까 그들 하나하나를 다 배려하고 하는 것들이 그것이 그냥 어떤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타고난 천성이더라고요.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게. 그래서 오히려 선택한 그 제가 뭐 선택한 것도 아니죠. 사실 배우들이 결정을 해줘야 하는 거니까. 제가 의뢰를 했을 때보다 훨씬 더 감동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모든 배우들한테 다 그 적용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더 그 여행을 마치고 나서의 결과가 돌이켜봤을 때 좀 진짜 그 감동을 주는 연기자들과의 호흡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계속 말씀드린 우리 영화의 조단역 배우들 그 윤경호라는 배우는 30kg까지 체중을 감량했거든요. 그래서 영화 초반하고 중반이 되면 같은 인물인지를 모를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헌신적으로 노력해준 그 배우분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의 얘기를 듣는데도 감동적이네요, 정말. 소지섭 씨, 네. 유승환 감독님 이름만 듣고도 신화를 읽지도 않고 선택한 그 이유? 네. 그 이유는 감독님과 작품을 꼭 해보고 싶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 전에 저에게 몇 번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같이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못하면 감독님 작품 못할 것 같더라고요. 다시 저한테 신화를 안 줄 것 같아서. 네. 정말 솔직하시네요. 네. 아 근데 이제 유승환 감독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분인지 촬영을 어떻게 하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작품을 하는 동안 경험해보고 싶고 느껴보고 싶었는데 같이 촬영을 해보니까 좀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랬지만 영화에 완전 미쳐있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촬영한 동안 너무나 새롭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네, 촬영한 동안 너무나 좋았습니다. 네. 이곳은 진짜 뭐 감동의 연속입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도 감동을 받았고요. 또 혹시 마지막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계십니까? 네, 그러면 아 지금 손을 들어주셨나요? 네, 마지막 질문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TV 장보경이라고 하는데요. 네. 일단 송중기 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제 감독님이 얘기를 하셨듯이 이 작품을 과연 송중기 씨가 할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태양의 후예 이후에 또 다른 군인 역할이고 그 다음에 영화로 또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그 대본을 처음 받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인터넷 검색창에 이곳을 검색하는 거였어요. 군함도를 치니까 하시마라는 단어가 나오고 아까 감독님께서 언급하셨던 굉장히 그 높은 곳에서 하늘에서 찍은 이 섬의 전체적인 풀샷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 소재를 몰랐기 때문에 뭐지 싶었는데 일단 소재가 주는 뭔가 이 진중함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냉정하게 얘기하면 정말로 엄청나게 큰 예산이 들어간 상업 영화이기 때문에 또 저희는 저희들 분야에 나름대로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관객들에게 큰 재미를 주는 것도 또 저희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이기 때문에 대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저는 어떤 작품을 선택을 해도 뭐 모든 요소들이 많겠지만
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이 정말 재밌었고요. 이 영화 정말 너무 재밌겠다. 그래서 제 뭐 롤에 대한 뭐 크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아까 감독님도 뭐 원탑을 하고 싶지 않냐 뭐 그런 말씀하셨지만 그런 게 없었고요. 또 거기다가 또 연출 맡으신 유승환 감독님 뭐 많은 배우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감독님이기 때문에 저 역시나 그랬고요. 그리고 저도 감독님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저 역시도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도 좀 흠칫 놀랐는데 저도 감독님 영화를 보면서 정말로 저도 촌스러워서 좋았거든요. 네. 정말 순수한 분이에요, 우리 송중기 씨는. 네, 꾸밈이 없어요. 사람이 꾸며야 되는데. 네. 근데 그게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고 저는 굉장히 좋게 감독님을 진심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에 아까 지섭이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막내로서 경험이 가장 적은 배우로서 정말 큰 경험을 해보고 싶었고 지금도 이 선택에 단 한 번도 네, 후회한 적이 없고요. 너무나 정말 배우로서 그리고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의미 있는 작품을 한 것 같아서 굉장히 이제는 관객분들께서 판단을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무슨 선거 얘기하는 것 같네요. 관객분들이 판단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군함도라는 가슴 아픈 역사적 소재를 다룬 영화이니만큼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 개봉을 앞두고 참 남다른 마음일 텐데요. 이렇게 대답도 이렇게 솔직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해주신 기자님들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개봉을 앞두고 우리 관객들에게 군함도가 어떤 영화가 되었으면 하는지를 포함해서 끝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중기 씨부터. 네. 네. 우선 오늘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와주셨는데요. 정말 너무나 오랜만에 영화 제작 보고회를 해서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됐었는데 정말 다양한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정말 진심으로 너무나 행복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는 또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 영화 군함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또 좋은 기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씨? 네. 군함도 정말 모든 배우 스태프들이 정말 열심히 촬영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하루빨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문제도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지석 씨. 예, 극장에서 큰 화면으로 저희 영화를 보시면 아마 가슴이 정말 뜨거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진짜 오셔서 저의 감동을 같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아님. 네, 이 영화를 보시고 마음이랑 생각에 새기고 돌아가실 수 있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군함도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시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저희가 마무리 잘 해서 네, 7월 달에 또 여러분들께 좋은 더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서 잘 보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군함도를 둘러싼 뭐 역사적 사실과 그리고 한일 관계 이런 문제들은 저는 사실 영화 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가 개봉을 하건 하지 않건 이어져야 될 이야기 논의되어져야 될 사항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사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정말 제가 뭐 영화를 만든 사람이 언급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영화를 만든 사람으로서 그냥 영화를 만드는 영화쟁이로서 이 군함도라는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신다면 굉장히 특별한 영화적 체험, 굉장히 강렬한 영화적 체험이 될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체험을 같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포토타임 진행을 하겠습니다. 무대 정리되는 동안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옆으로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